그리고 여러분 한국 지하철은 스크린도어 있어가지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이제 뭐 쉽게 넘어올 수 없잖아요. 근데 여기는 없어요.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많이 죽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개그맨 존 커락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저는 한국에 살 때가 있었고 한국에 처음 갔을 때는 뭐 지하철을 탔을 땐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은 여기 뉴욕 지하철이랑 완전 달라가지고 좀 신기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지하철이랑 뉴욕 지하철의 차이점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뉴욕 지하철에 왔습니다. 같이 들어가 볼까요? 자 여러분 지하철에 오면 먼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드나 그런 것을 이제 스와이프하거나 긁을 수 있는 장소인데 두 가지 방법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거 교통카드를 쓰는 거고 어플로 계속해서 돈 내고 이제 긁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 이거 쓰면 훨씬 더 뭐 뉴욕 느낌이 들어가지고 맨날 이거 쓰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옛날 방식도 쓰고 그리고 어플도 쓰는 거라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택권이 있어요. 자 같이 들어가 볼까요? 여기 긁어야 되는 거요. 오케이 바이. 자 들어왔습니다. 자 여러분 제가 지하철에 이제 들어왔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여기 지하철을 타려면 먼저 어디 가는지 알아야 제대로 탈 수 있는 거예요. 업타운, 북쪽, 다운타운, 남쪽 여기 그냥 대충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서이신 분들이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한국은 이런 거 없고 이제 정류장 딱 이제 적혀 있잖아요. 한국은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잘 되어 있지 않아요? 여러분 한국 지하철에는 혹시 백신 맞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?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고 싶으시면 지하철에 올 수 있네요. 그리고 또 뉴욕 지하철은 막 가게 같은 거 없어요. 제가 깜짝 놀란 게 강남역이나 뭐 그런 데 가면 거의 쇼핑몰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여기는 없어요. 그냥 나가고 들어오는 곳이에요. 그냥 지하철, 원래의 지하철.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서 있는데 어떤 정류장인지 여기 적혀 있잖아요. 다음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? 확인할 수 없습니다. 다음 정류장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. 만약에 이제 여기 지역을 모르면 그래서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. 사람들한테 여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.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화살표 이제 가리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정류장 뭐가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. 여기는 없어요. 여기 북쪽 저기 남쪽 그거 잘 읽어야 가는 길을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 한국 지하철은 스크린도어 있어가지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이제 뭐 쉽게 넘어올 수 없잖아요. 근데 여기는 없어요.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많이 죽어요. 이게 한국 지하철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여기 어린아이가 뭐 넘어지면 어떡하죠? 스크린도어 무조건 필수적이에요. 지하철이랑 뉴욕 지하철을 비교했을 때는 뭐 얼마나 뭐 깨끗한지 뭐 현대스러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안전은 가장 중요한 거. 우리가 무조건 스크린도어 같은 거 필요해요.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, 여러분 저 불편함이 있어요. 한국 지하철을 타면 꼭 나가서 저 화장실을 사용해야 된다면 사용할 수 있죠. 근데 뉴욕 지하철은 화장실 아예 없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되게 오래돼가지고 화장실은 없지만 한국에서는 화장실 엄청 깨끗하고 엄청 많고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? 근데 여기는 이제 화장실을 쓰려면 지하철역에 나와서 어디 뭐 식당이나 뭐 가게 같은 데 가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볼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나오기 전에 볼 일을 좀 보세요. 자 우리가 한번 타볼까요? 자 탑시다.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어떤 정류장 있는지 지하철을 타야 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이제 뉴욕 지하철의 매력이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엄청 조용하고 지하철 실내는 좀 우울해요. 근데 미국은 막 살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확실히 뉴욕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사람들이 항상 막 얘기도 하고 있고 가끔 뭐 사람들이 뭐 춤추는 것도 있고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히 미국엔 좀 그렇지 않아요. 네, 쓰레기 많아요.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없네요. 뉴욕 지하철은 좀 그래요.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것도 이제 대부분인 것 같아요.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개통된 건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센서도 있고 사람들이 탔을 때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근데 우리는 그냥 계단을 쓰는 거예요 그냥. 혹시 이제 어썸 코리아 시청자분들이 미국에 오실 생각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. 뉴욕 지하철이랑 뭐 한국 지하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개통연도예요. 뉴욕 지하철은 1904년에 이제 개통되었는데 한국 지하철은 1974년에
개통되었어요. 이거 70년 차예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오시면 아니 왜 이렇게 막 낡은 거야? 뭐 왜 이렇게 오래된 뭐 그런 분위기인지?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현대스럽고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는 그런 지하철을 타고 싶으면 네, 한국 지하철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현장 그거 느끼고 싶으시면 뉴욕 지하철. 오늘은 우리 뉴욕 지하철을 이제 방문해 왔는데 혹시 이제 어떤지 뭐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라겠고 어썸크리아도 사랑해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봬요.